여러분, 판타지 영화나 게임 등을 보면 모험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주인공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부주인공들이나 게임 속 NPC들 중에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캐릭터들이 참 많은데요. 왜 판타지 세계에는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못해서 안달난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판타지 세계관의 배경이 되는 중세 유럽에도 수많은 방랑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세 유럽에 살았던 다양한 방랑자들, 유랑인들과 음유시인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세의 광대와 음유시인들. 우린 저번 시간 우리가 실제로 중세 유럽의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사람들인 거지와 매춘부들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하지만 돈 좀 달라는 더럽고 뻔뻔한 거지들의 손길을 지나 뜨거운 하룻밤을 보여주겠다는 매춘부들의 유혹의 손길을 지난다면 그 다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여관으로 향하거나 볼일을 보기 위해 시장이나 광장으로 향할 텐데요. 이 장소들에 가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대와 음유시인들인데요. 광대는 주로 시장이나 광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춤이나 진귀한 묘기들을 부렸습니다. 개 중에는 집시 같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쟁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죠. 음유시인은 여관 같은 곳에서 시와 노래를 읊었는데요. 당시에는 시에 음율이 들어가 있어 시가 곧 노래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엔 글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전설이니 민담 같은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외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음율감을 더해 노래처럼 따라 부르며 외웠다죠. 그러면 듣는 이들도 한층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유능한 음유시인일수록 더 많은 시와 노래를 외우고 있었고 이들은 이것을 자신의 재산처럼 여겨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 배우고 싶다면 돈을 주고 배웠다죠. 뭐 당시엔 노래 자체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와 노래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대부분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영웅의 일대기나 서사시, 귀족과 교회의 풍자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타지 게임 등을 보면 꼭 여관에서 음유시인들이 영웅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광장의 광대가 되기도, 여관의 음유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유랑단을 꾸려 누군가는 노래와 시를, 또 누군가는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죠. 이들은 중세의 히피들답게 이곳저곳을 떠돌며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갔는데요. 하지만 중세 사람들이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전은커녕 빵 한 조각, 달걀 하나같이 음식으로 받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그 결과 중세의 유랑 악사들은 거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았을 뿐 거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운 좋게 귀족의 잔치에 불려가면 큰 행운이었는데요. 당시엔 엔터테이너들이 딱히 없었으니 사람들은 잔치의 광대들을 불러 흥을 돋았습니다. 하층민들의 잔치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귀족들의 잔치는 달랐습니다. 귀족들의 잔치에 불려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음은 물론 두둑한 보수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운이 좋아 귀족의 마음에 들면 몇 날 며칠이고 그의 거처에 머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또한 정해진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귀족의 인심에 따라 광대들의 재량에 따라 보수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색한 귀족을 만나게 되면 성대한 공연을 보여주고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 광대들은 제대로 된 보수를 줄 때까지 공연을 하지 않고 버팅겼다고 합니다. 혹은 손님들 앞에서 인색한 귀족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귀족을 놀리는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죠. 온갖 저주와 욕지기와 함께요. 평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이들이었으니 그들의 조롱과 욕 수준은 일품이었겠죠. 그렇다 보니 보수 때문에 귀족들과 광대들 사이에 많은 시비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1343년 독일 바이마르에서는 아예 광대들에게 4실링 이상의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면 13세기 초부터 몇몇 악사들은 시에 고용되어 살기도 하고 14세기부터는 몇몇 왕들이 왕실 직속 악사와 광대들을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광대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아까 말했듯 거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악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조합을 결성했는데요. 바로 1288년 빈에서 결성된 니콜라이 형제회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악사들을 모아 연주회를 펼쳤고 도시에서 조합원 외의 사람이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조합을 결성해 공연을 독점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다른 연주 조합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조합은 왕의 허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실이나 시, 조합에 귀속된 악사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레 악사들의 신분도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풍요로워진 생활과 높아진 신분으로 인해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클래식 음악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유랑 악사들 말고 다른 목적으로 돌아다니던 방랑자들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이번엔 중세의 또 다른 방랑자들인 유랑인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중세의 유랑인들. 유랑인들은 말 그대로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정처 없이 떠돌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가진 것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다 돈이 떨어지거나 하면 도시에 정착해 순식간에 거지로 돌변했는데요. 그나마 거지들과의 차이라면 이들은 유랑을 한다는 점이 달랐죠. 이들 또한 행상인이나 순례자, 외국인 등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어 딱히 누구라고 단정짓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거지들보다 더한 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랑하는 이들이었기에 늘 이익에 따라 움직였고 그만큼 거지들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유랑인을 곧 도둑과 동일시하기까지 했죠. 유랑인들 또한 살아남기 위해 거지들처럼 조합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워낙 다양한 이들인데다 늘 이곳저곳을 떠돌던 이들이었기에 유랑인들끼리의 연대는 느슨했습니다. 대신 유랑인들은 그들만의 은호를 사용했는데요. 도시의 담벼락이나 교회, 상점, 집 등의 문 옆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로 은밀히 정보를 교환했는데요. 이를 게임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도둑길드에서 잘 구현했죠. 뭐 여튼 유랑인들은 곧잘 도둑질도 했고 때론 방랑객으로서 시민들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이곳을 다시 방문할 때를 위해 혹은 다음 유랑인들을 위해 그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표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인심이 후하다던가 인색하다던가 이곳에 오면 집주인에게 맞을 수 있다던가 어디에 집주인이 금품을 보관한다던가 과부 혼자 산다던가 하는 등의 표식을 말이죠. 와, 우리나라 좀도둑들도 이런 표식을 남겨놓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도둑놈들 수법은 다 비슷비슷했나 보네요. 엥? 근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은 왜 표시해뒀지? 유랑인들은 도둑질 말고도 강도나 방화, 납치, 그리고 위조품 판매 같은 범죄도 저질렀는데요. 이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하다가 돈 될 만한 것들이 보이면 구매해 다른 도시에서 비싼 값을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 행상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고 그만한 자금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기한 물건들을 사 사기를 쳐 비싼 값에 팔았는데요. 주로 성인들의 유품이나 유골을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좀도둑들이었던 유랑인들은 당연히 진짜가 아닌 가짜 성물들을 팔았죠. 하지만 이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속아 불티나게 팔렸다는데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성물에 집착한 이유는 당시의 의료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갖고 있거나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 때문에 집집마다 성물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짜 성물들이었고 행여나 진짜라고 할지라도 치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물을 지녔다 우연히 병이 낫기라도 하면 그것이 위약효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믿어 더더욱 성물의 효능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중세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음에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교회의 미사는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문맹률이 높아 성경책을 읽을 수 있기는커녕 구경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보이지도 않으니 성물 같은 확실한 무언가가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대중들은 성물에 온갖 미신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아까 말한 치료기능 외에도 만지면 죄를 사함받는다던가 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던가 가문이나 국가가 부흥한다던가 하는 미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물에 대한 집착은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왕과 귀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왕들도 있었을 정도로 중세 사람들의 성물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예수가 썼던 가시 면류관은 분명 하나였을 텐데요. 중세에는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암소 12마리에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가짜 성물이 판을 쳤던 것이죠. 또 1520년에는 약 18,970여 개의 성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성물 판매를 금하기도 했으나 샤를마뉴가 그 금지령을 다시 풀었죠. 왜냐면 대중들의 반발도 심했지만 왕과 귀족, 심지어는 사제들조차 성물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 사제들의 집착이 가장 컸는데요. 사제들은 자신의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어 더 많은 방문객들과 더 많은 헌금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물을 유치하려고 했죠. 그리고 개중에는 가짜 성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전부 돈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중세의 웬만한 성인들은 죽고 나서 그 유해가 수많은 조각들로 나뉘어 여기저기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집트의 미라가 중세 유럽 사람들의 미신 때문에 대량으로 줄어든 것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에 관해서는 제 영상 중 미라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끝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한번 시청해보세요. 이처럼 유랑인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사람들은 유랑인들을 미워하지만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엔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랑인들을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유랑인들이 오면 집으로 초대해 대접해줬던 것이죠. 하긴 말로 먹고 사는 이들인데 또 말을 얼마나 재밌게 잘했을까요? 당시엔 오락거리가 부족했으니 저런 유랑인들의 방문이 엄청 반가웠을 것 같네요. 또 유랑인들의 행선지를 물어 옆 동네에 있는 사촌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죠. 반대로 유랑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나쁜 이들은 아니었는데요. 몇몇 유랑인들은 도시나 마을에 머물기 위해 그곳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유랑인들 중에는 유조품이 아닌 진짜로 재밌고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신기한 상품들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사람들에게는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판타지 게임들에서 이런 유랑인들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희귀템을 판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 게임 속 설정들이 실제 역사에 기반한 것이라니 신선하네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랑인들이 가장 크게 기여했던 점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었는데요. 이들이 이곳저곳을 돌며 진귀한 물건을 팔고 소식을 전하다 보니 유럽 곳곳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랑인들이나 순례자들을 상대로 걷는 통행세가 도시 입장에선 상당히 짭짤했는데요. 그래서 각 지방들은 이들로부터 더 많은 통행세를 걷기 위해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여관을 짓는 등 교통발달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유럽의 기술과 사상, 물자와 부가 하나로 이어져 다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야, 여태까지 유랑인이라고 하면 그저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하는 뜨내기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의외로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네요. 그러나 중세 유럽에는 이런 광대나 음유시인, 유랑인들 말고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진 빈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던 이들인 동성애자, 하형집행인, 유대인, 집시 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사전, 중세 유럽의 빈민들 4편에서 계속.